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대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뭐 25BP냐 50BP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연준은 50BP를 선택을 했고요. 어제 좀 모호했던 시장의 해석이 오늘은 명확하게 상승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보면 결국은 연준의 얘기했던, 즉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50BP의 이유가 일단은 보험적 성격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50BP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될 것을 대비해서 50BP를 선제적으로 내린다. 이 부분에 대한 연준이라든가 파월 의장의 해석을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뉴욕 시장 앞서 잘 설명드리신 것처럼 모두 동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장 초중반까지만 해도 부진했다가 장 후반 들어서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플러스권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여전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1조 2천억에 가까운 코스피 시장의 순매도를 기록을 해서 여전히 수급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주들 여전히 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뉴욕시장에서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 반도체주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크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뭔가 반도체주들의 반등에 좀 계기가 되어줄지는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제 아시아 시장은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뉴욕 시장의 예고편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니케이가 2% 넘게 올랐고 상해도 7% 가까이 올랐고 항셍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2% 가까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은 어제 이미 다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오늘 하루 뒤늦게라도 어제 아시아 시장의 모습을 좀 따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제약 바이오 쪽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에도 언급이 됐었던 이런 업종 중심으로 반등이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어주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가 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액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조선이나 금융, 자동차 쪽이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좀 더 이제 교차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3면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향후에 좀 주셔야 될 그런 투자 상품들에 대한 어떤 분석 기사가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주식보다는 채권, 달러보다는 코인과 금 이쪽 방면을 이제 글로벌 머니 무브가 나타날 것이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4년 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머니 무브 즉 대규모 자산 이동, 자금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그 돈들이 과연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전망하고 분석한 기사인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 늘어날 것이다. 채권도 이제 장기채, 단기채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도 좀 지금 최근에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상향 쪽으로 일단 방향성을 틀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국고채 3년 물금이 좀 2.8%까지 좀 떨어진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쪽에 일단 당장은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채는 아무래도 좀 만기가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당연히 안고 가야 되죠. 물론 그래서 금리가 높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좀 정책 방향이 좀 바뀐 거 있으면 피벗이 일어난 직전이 직후기 때문에 약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 그래서 지금은 만기가 짧은 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뭐 금이야 그동안에도 얘기해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상향 곡선을 좀 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금리, 또 미 국채 금리, 그다음에 달러와 가치와의 역의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역시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되면 12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은 최근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횡보세를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향적으로 틀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감안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여전히 또 이제 금리와 관련된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스타트 신흥국 상품 신종 자본증권을 힘주는 증권가 이제 국내에서 역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상품들 쪽으로 이제 시장에 자금이 이동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상품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갈 것이다 하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다음에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자금이 좀 물러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흥국 쪽에 관련된 투자 상품들 특히 ETF나 이런 ETN 같은 상품들 쪽으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한투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 투자하는 ETF 상품인데 인도에 투자하는 ETF 상품은 좀 뭐 새로운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는 패시브형 상품이 아니라 액티브형 상품을 좀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패시브형 상품, 그러니까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인도의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상품 구성에 플러스해서 전체 비중의 30% 정도는 펀드 매니저가 개입을 하는 이게 이제 액티브 장치니까 액티브 상품인데 30% 정도 펀드 매니저가 개입을 해서 상품도 좀 조정을 하고 전체 밸런스도 좀 조정하라는 이런 식의 상품이 나온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브리드형 상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품을 출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KB자산운용도 한투자산운용과 같은 상품, 그러니까 액티브형이 포함된 이런 상품을 좀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메리츠증권에서는 멕시코 페소화하고 인도 루피화를 추종하는 그런 ETN 상장 주식 증권 상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쪽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이쪽에 좀 다시 자금이 몰려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이제 자금이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신종자본증권도 이제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사라든가 은행 같은 데서 발행을 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일단 리스크가 좀 적죠. 그다음에 금리도 일반 시중 채권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안정성과 일테면 그 주가가 뭐 일테면 수익률이 높은 그런 신종자본증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믿을 만한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관심을 가져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BOJ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BOJ가 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죠, 일본. 관련 결정이 좀 나올 텐데요. 물론 금리는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지배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상황은 아니다. 대체적인 이 시각에 좀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고. 최근 이제 엔달러 환율 표를 좀 보시면은요. 엔달러 환율은 지난 7월 이후에 석 달 정도 흐름을 좀 본다 그러면 명확하게 보신 것처럼 하락세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엔화 가치가 그만큼 오른다 이런 예가 되겠고요. 이제 140엔대 초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다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엔화가 계속 강세를 띠게 되다 보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죠. 지난 8월 초반 때 그때 엔캐리드 청산은 되게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워낙에 갑자기 엔화가 강세로 전격적으로 좀 돌아서면서 이 엔캐리드 트레이드 그 자금의 지금 청산이 좀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측면이 시장에 충격을 줬었고 그때 니케이 지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0% 넘게 하루 만에 급락을 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이제 이렇게 시장이 엔캐리드 청산 그러니까 지금 엔화 가격이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을 때 충격이 크다라는 걸 이미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리 이제 미국이 금리를 실제로 인하를 하고 미일 간의 금리차가 줄어들 등등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또 올려서 엔캐리트의 청산을 자극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화 강세 현상은 계속될 거고 다만 지난 8월처럼 그런 식으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엔캐리트 청산 여부 역시 단계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에 미칠 충격도 영향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이런 측면을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캐리트 청산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쏟아져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쪽의 무게
경계를 좀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